안녕하십니까. 팬 여러분, 키움이후로드 정상봉입니다. 꾸준히 계속되다 보니 리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싶기도 하다가도 그래도 올 시즌 팬 여러분들과 희노애랑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활용해 시간 내서 임했습니다. 아, 작년에 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.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비하인드 스토리, 소소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리면서 좀 재밌었을 것 같은데, 올해도 지금 얘기는 많은데 나중에 또 기분이 좋을 때 제가 또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승우 선수, 한영희 선수가 다른 4호 선발 역할을 하면서 5회까지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잘 이끌어갔던 것 같아요. 정우 선수랑 이재학 선수를 공략하면서 계속된 찬스를 잡았었어요. 총 21번의 득점권에서 단타 3개만을 기록하고 삼진 6개, 병살차 2개 등으로 좀 답답한 플레이를 펼친 게 좀 아쉬웠고, 올해 새롭게 추격조에 분류된 임규빈 선수, 김성민 선수, 김재웅 선수, 오준 선수가 상대 타자들을 공략하는 게 좀 어려워지면서 경기 후반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아쉬운 모습입니다. 많은 찬스 때 저희가 득점을 많이 뽑아서 흐름을 저희 쪽으로 주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, 경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패전조를 가공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KT전 지난 시즌에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었고, 이번에 2, 3, 4 선발 요키시, 최원태, 이승우 선수가 출전하게 됐는데 다 상대 전적도 좋고 기대를 해도 좋으실 것 같고, 작년에 상수였던 이번 선수들의 활약이 지는 약간 변수처럼 보이면서 이걸 빨리 상수로 잡아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런 부분에서 선발 투수들의 활약이 좀 더 가미가 된다면 투수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박병호 선수 지난 시즌 5개의 홈런을 기록할 만큼 좋은 활약을 펼쳤고, 올 시즌에 이정우 선수를 중심으로 상위 타선들이 조금 힘을 내준다면 KT전에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, 지난 시즌 센즈랑 박병호 선수가 KT전에 총 10개의 홈런을 때려냈는데 5번, 6번 타선에서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다면 KT전에는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KT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다소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를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반등의 기회로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에 좋은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다소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답변을 하나하나 다 드리는 거는 조금 저희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, 저희가 좋은 모습일 때 좋은 답변을 남겨드리고 그때 또 재밌는 얘기랑 함께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